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. 할렐루야, 아멘.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갈렙의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요. 하나님, 저 이게 너무나도 내 삶에 필요한데, 하나님 이것이 내 삶에서 꼭 회복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매정하게 이렇게 하십니까? 이런 영역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제가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.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.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? 믿으십니까? 하나님께서는요,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하나님,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지 않는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,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이 순간, 이 어려움의 순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넘어가야 할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깊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,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하나님, 나의 삶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고 더 필요하고 더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나에게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,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다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. 나의 이 고통의 인생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은혜를 더하신 그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고통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, 은혜의 시선으로,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,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, 그 은혜로 역사하시고 그 은혜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받아 주시옵소서. 사랑 그 신 그대
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에 따르지 않네. 아멘.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계신 예배 날 부르시네.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만이 이끄신 노래 주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. 날 택하신 주만이시네.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.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. 할렐루야.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,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.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.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.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.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없네.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.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.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. 사랑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.
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찬양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. 할렐루야. 우리 살아계시고 전능하게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. 할렐루야. 선포합니다.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사랑의 왕 예수 믿으십니까?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사랑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마랑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나라의 왕 예수 선포
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.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고백합니다. 죽임당한 그 어린 양, 죽임당한 그 어린 양,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. 죽임당한 그 어린 양,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. 죽임당한 그 어린 양, 죽임당한 그 어린 양,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. 죽임당한 그 어린 양, 전비 전비 전비여 놀라우신 은혜 아멘.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. 예수의 나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. 놀라우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.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. 감사와 영광이 왔을려 드리겠습니다. 아멘.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 속에
그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할렐루야 더 이루어야 안정될 것 같다는 불안함이 늘 나를 뒤덮습니다.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다시 차근차근 쌓아가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무엇을 잃을까봐 무엇을 갖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불완전한 인생을 다시금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다시금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반석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여.